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설치하러 왔습니다. 오늘 통발을 설치할 곳은 수심이 꽤 깊은데요. 그리고 절벽 밑에 있는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여기 하천에 있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물고기도 굉장히 많아요. 오, 빠질 뻔했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제가 개사료를 넣고 한번 통발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통발 던지고 오겠습니다. 와, 진짜 기대돼요.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피라미 종류, 갈견이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다? 메기! 메기를 잡아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통발 설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통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뒤에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잡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24시간 뒤에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4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여기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거? 게사료를 넣고 제가 잡았는데요. 일단 뭐가 잡혔는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잡혔을까? 이거 어제보다 지금 물이 되게 탁해졌어요. 아마 위쪽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흙물이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길이기 때문에 잘 보이네요. 제가 가서 꺼내보도록 할게요. 과연 게사료 통발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대박. 와, 이거 봐요. 와 대박. 보여요? 갈견이 떼예요. 갈견이 떼. 와, 대박이다. 와, 이거 봐요. 여기 와, 엄청 큰 애들이 들어왔어요. 와 대박. 한 10마리 한 15마리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와, 제가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볼게요. 와, 물고기. 야, 역시 게사료야. 엄청나다. 여기 한 마리 더 있어. 우와. 야, 대박이야. 와. 야, 엄청 크다. 와, 이거 봐요. 야. 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 커. 와, 이거 보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거 봐요. 와. 야, 엄청 커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같이 다 크냐?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마리. 11마리입니다. 야, 대박이에요. 대박. 와, 이거 보여요? 야, 사이즈도 커요, 다. 큰 애들만 들어갔어요. 야, 이게 통발이 안에가 이게 잠겨 있어가지고 이 큰 애들만 들어간 것 같아요. 와, 대박이야. 야, 이거 보여요? 와. 야, 역시 게사료 통발. 진짜 게사료만 한 게 없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었냐? 와, 대박. 아까 그때 통발 설치하면서 이런 큰 녀석들이 좀 있었는데, 와, 이게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와, 대박이야, 대박. 자, 한 호흡씩. 자,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와, 엄청 빨리 간다. 자, 나머지 친구들도. 자, 조심히 가요. 갈견이 친구들. 조심히 가요. 우리 갈견이 친구들. 자, 나머지도. 자,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자, 우리 갈견이 친구들 집에 가요. 조심히. 조심히 가요. 잘 간다. 오늘 게사료를 놓고 통발을 던져봤는데요. 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잡았고 우리 갈견이 친구들은 다 살려줬습니다. 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나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